네, 안녕하세요. 엔티크 지온입니다. 네, 오늘 아이돌 무대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멤버 상욱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엔티크 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할 건데요. 네, 여러분. 네. 케이트 거 스킨 메이크업 06으로 해드릴게요. 케이트 파우더리 파데 매트하지 않나요? 조금 매트하긴 한데, 그, 커버력도 좀 있으면서, 뽀송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것 오, 같고, 네, 확실히, 그, 네, 좀 수분 다르시죠. 크림으로 뭐 섞어서 쓰셔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네, 좀 붉은기가 있어요, 피부에. 붉은 톤이 있으신 분들은 그, DD 거 녹색 쓰시면은 좀 괜찮아요. 그, 프라이머요? 프라이머요. 네. 네. 더. 붉은기는 녹색 같은 색깔이 낫고, 노란기는 핑크색 계열로 잡는 게, 그, 에이프리 스킨 제품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사실 그 케이트 거는 약간 핑크 베이스가 있어서 좀 화사하게 만들긴 했는데, 화사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 이걸로 해서 더 톤을 맞추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위에 팩트 화장하면 안 두꺼워져요? 살짝 두꺼워지긴 하는데, 아이돌 무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조금, 좀더 매트하게 하면서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커버를 저희는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아이돌은 아이 메이크업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클리오 프로 섀도우 팔레트 가져왔고요. 이거는 클리오 프로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두 번째, 넘버 2. 그래서 이 제품이 특히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좋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써서 하나가 비어 있는데 약간 펄감 있는 게 살짝 더 들어있어요. 블랙이 여기 있고. 아이라인은 섀도우로만 해서 해보려고요. 일단은 베이스를 눈에 깔 건데 좀 연한 색으로 살짝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 살짝 발라줄게요. 밑에도 살짝 해볼게요. 약간 눈, 네, 위로. 뽀송하게만 만들어주고, 베이스로 깔아줬고요. 많이 티는 안 나요, 이거는. 그냥 베이스 느낌으로 깔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갈색으로 일단 라인을 한번 살짝 따놓고 그 위에다 블랙으로 해볼게요. 왜냐면은 블랙을 바로 하면은 기술이 좋은 분들은 금방 그리잖아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또 일단 갈색 계열로 따놓은 다음에 위에다 블랙을 입혀버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요 정도 컬러로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눈을 살짝 감아주시고. 요 정도로 따볼게요, 저. 저는 과감하게 하거든요. 요 정도로.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뭔가 좀 만들어놔요. 뚝뚝뚝 만들어놓고 거기다 채워주는 게더 쉬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갈색으로 채운 다음에 끝에다가 블랙으로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네, 가이드라인. 오케이, 렛츠고. 안쪽은 얇게 들어가고 해야 돼요? 얇게 들어가야 돼요? 안쪽은 얇게 들어갔다가 약간 둥그렇게 하면서 눈매 모양으로 자꾸 끝에는 삐쭉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끝은 삐쭉하게 해줘요. 브러쉬는 약간 삐쭉하신 거에 쓰신 다음에 이러면 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편하고 좋아요. 네, 눈을 두껍게 해도 가려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두껍게 하고 있어요. 눈 떠서 모양을 봐야 돼요. 네. 눈 뜨면 멎거든요, 이렇게 많이. 살짝 라인이 보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눈을 떠보고 연장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반대편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으로 잡아도 괜찮지만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갈색 계열로 잡아놓고 까만색 섀도우로 오늘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남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네 한번 해보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했고요. 꼬리는 이따가 한번 더 잡을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 깔아놓은 다음에 위쪽으로 오늘은 갈색 계열로만 할 거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고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색깔 이 정도의 느낌에서 붉은기를 살짝 있는 색깔로 섞어서 해볼게요. 두 컬러를 섞었어요. 여러분들 계속 믹스를 해서 쓰시면은 다양한 색깔을 즐길 수가 있어요. 조금 위로 더 많이 얹어볼게요. 가운데 쪽만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퍼뜨려볼게요. 손으로 잘 쓰셔도 자연스럽게 퍼뜨릴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웠죠. 가운데 쪽을 바른 다음에 손가락으로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퍼트려진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검은색 섀도우가 여기에는 있네요. 그래서 검은색 섀도우로 밑에를 조금 더 섹시한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할게요. 근데 아이라인으로 하셔도 편한데 솔직히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로만 해도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살짝 덜어내야 돼. 이게 뭉쳐있을 경우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가이드라인을 살짝 해놨잖아요. 밑으로 해서 일단 10개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조금씩 또렷하게 있고 옆으로 살짝 보시면은 여기 라인을 밑으로 선명하게 따려고 해요.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정도 선에서 검정 섀도우예요. 오늘은 있는 느낌으로만 뺐거든요. 위로 올리거나 이런 거 없이 눈매 그대로만 라인을 뺐거든요. 끝에는 살짝 날렵하게 하고 이 정도의 느낌. 컨실러로 살짝 죽인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살짝 연결해서 면봉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끝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고요. 뜨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많이 올리시면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보면서 눈 뜨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확인하고 거울 보고 확인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감아주세요. 눈을 이렇게 하시면 더 잘 돼요. 약간 눌러주시면 눈이 더 그리기 편해요. 무슨 느낌 먼저 이런 느낌. 점점 올리고 있는데 떴을 때 네, 점점 조금씩 아, 밑으로 번질까봐요? 그래서 밑에다가 파우더나 이런 걸로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밝은색 섀도우로 있다가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올려놓으면은 좀 괜찮거든요? 번지는 눈이라서 밑에 그리면 거의 번지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3분의 2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앞머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좀 밝은 색으로 조금 깔아주면은 덜 번지는 것 같고 번져도 조금 화장한 것처럼 번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감을 때 여기다가 밝은색 섀도우를 칠해 놓으면 감으면은 좀 화장한 것처럼 번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펄 조금 있는 걸로 해볼게요. 두 번째 컬러로 펄이 조금 있는 골드빛도 살짝 나면서 갈색 계열로 해서 얹어볼게요. 눈두덩이가 많이 부은 눈이기 때문에 약간 부은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펄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골드 계열로 지금 되게 색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죠. 가이드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색깔과 이 색깔이 막 섞여서 지금 더 괜찮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살짝 감아주세요. 블랙을 조금 더 얹을게요. 이런 느낌. 근데 멀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가까워. 자세가 안 나와서. 블랙으로 조금 더 채워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오늘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 위쪽에다가 조금 더 옅은 컬러 있죠? 한 요 정도의 컬러로 조금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끊기잖아요. 동그랗게. 그게 싫으니까 위에다 한 번 더
한 3, 지금은 3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블랙, 그 다음에 갈색 계열, 그 다음에 아까 약간 골드 펄 느낌의 갈색,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연한 골드 느낌의 살짝 그거를 섀도우를 얹어서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가까이서 한 번만. 네, 이런 느낌이 3단계 정도. 그러니까 펄이 입자가 커도 그렇고요. 펄이 펄감이 되게 센 거는 조금 그래요. 이런 거는 조금 힘들겠죠. 펄이, 되게 반짝반짝거려. 네, 엄청 반짝반짝거려. 이쁘긴 엄청 이쁜데 이런 눈에 하면은 부어 보이겠죠? 이쪽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빠르게. 3단계 정도로 해보세요. 짝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은 근데 이제 눈에 그 뭐죠?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날아가고 땀이나 이런 거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겉에다가 뭐 파우더를 위에다 더 해주신다든지 피부 타입에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위에다가 그걸 하시면 돼요. 약간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하시면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스머지. 여기를 약간 삼각존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스머지. 근데 앞머리도 아주 살짝만 뒤집어 까갖고 할게. 이렇게만 해놓 이쪽보다 훨씬 섹시해. 눈을 봐주시겠어요? 위로 떠주세요. 속눈썹 사이사이 난 부분 3분의 1까지만 하고요. 여기 아이라인 위에 거랑 살짝 연결해서 삼각존을 네. 위로 어때요 여러분? 언더도 안 번지게 하는 법 있나요? 아니 언더는 너무 번지시는 눈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안 그리시는 게 좋아요. 거기도 처음에 이제 파우더 처리나 끝나고 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진짜 유분이 많고 밑에가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밝은 만약에 밑에 위에를 밑에를 그리잖아요. 블랙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럼 밑에다가 꼭 밝은 컬러로 좀 깔아주시면은 내려와서 막 다크서클 같이 보이진 않게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번지지 않기 위해서 번져도 약간 그게 그라처럼 번지기 때문에 조금 막 이렇게 멍든 막 팬더 같이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파우더 처리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게 막 티가 나진 않아요. 아무래도 조금 밝은 컬러를 써줬기 때문에 애교살이 더 좀 나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죠. 네. 파우더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게 픽서보다는 좋아요. 가루 파우더, 피부를 보정할 때는 가루 파우더를 그 퍼프로 거기 있는 걸로 때리시지 마시고 얇은 브러시 있잖아요. 얇은 브러시로 이런 걸로 가루 파우더를 코팅하듯이 해주시면은 훨씬 유지가 되고 이제 뭐 코나 이런 T존 부위도 더 기름진 분들은 더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눈썹도 한번 제가 근데 지금 이번엔 키스미꺼 제가 원래 01 제품을 쓰는데 이거는 07이에요. 7 정도는 맞을 것 같거든요. 앞에 지금 키스미 왔거든. 이것도 눈썹 결대로 발라야지 눈썹이 진짜 예쁘게 났어요. 결이 앞에가 이렇게 솟고 뒤로 갈수록 눈은 결이 진짜 이쁜 결이거든요. 근데
일단 다음 단계는 쉐딩. 네네. 짜잔. 투쿨포스쿨 쉐딩 가져왔습니다. 일단 쉐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까부터 아이 메이크업 중요하다고 하고 쉐딩 중요하다는데 쉐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옆으로 진짜 했을 때 쏙 들어가게 하면 섹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약간 광대가 나오면서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 한 게 더 얼굴에 더 섹시함을 주기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쉐딩을 할게요. 맞아요. 무대 조명에는 잘 안 보여요. 음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턱선이 좀 여기를 깎아주는 게 남자분들은 좀 섹시해 보이게. 네, 앞으로 깎아.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맞다. 이렇게 깎고 이렇게 치고. 요걸로 한 중간 정도에서 요거 사이로 섞어서 코는 해볼게요. 코를 여기 눈썹 뼈에서 이어지게. 느낌이 밑에랑 비슷해지고 있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볼게요. 연결하고 일단 일자로만 살짝 그려놓고 손등에? 그렇죠, 그것도 좋죠.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한 다음에 손으로 원래 퍼프를 해도 되지만 손으로 오늘 손으로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섀도우를 손으로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 손으로만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하니까 닐리바이 레드 제품인데요. 네. 04번 앵두인척이라는 건데 이게 좀 색깔이 좀 많이 진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해서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을 위주로 발라놓고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위주로 됐고요. 립 브러쉬를 이용해서 퍼뜨리면은 자연스럽게 안쪽은 약간 진하면서 남자분들이 여기 풀립을 바르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죠. 결이 입술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보다는 약간 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술 결대로 해서 세로로 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